스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1번이랑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그냥 깔아주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틀렸습니다. 안 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쌤이 일단 시작하기 전에 OT 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죠? 정리 노트를 항상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 다른 사실 과목을 할 지금 시기잖아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스페인어 해설 강의를 다 들으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만 보도록 하시고요. 그 시간조차 없다. 그럼 이 정리 노트를 보면은 제 해설 강의를 읽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이 정리 노트 올려주는 PDF 파일만 참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해설 강의에 그 스페인어 문장 해설을 다 달아놓잖아요. 근데 이번 10월 학력평가 문제 아래 보면은 정답과 함께 출제자분들이 친절하게 해설까지 다 달아놓으세요. 한국어로. 그래서 해설은 굳이 달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답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답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갈게요. 강세 위치와 같은 것은 강세 문제는 항상 1번 문제에 출제가 된다. 어떻게 한다? 1번 그룹은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에네와 에세로 끝나는 거는 맨 뒤가 아니라 맨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붙는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에네와 에세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거는 맨 마지막 음절에 붙는다. 세 번째, 띨대를 갖고 와서 1번, 2번 이 룰을 어기는 단어들은 3번에 해당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모음으로 시작이 되네. 그러면 어디 붙는다? go에 붙죠? 모음으로 끝나니까 뒤에서 두 번째, go. 그렇지 않은 거. 같은 거네. 죄송. 나머지는 다 자음인데 요 놈만 에세네. 선생님, 에세도 자음이잖아요. 잘못 발음하면 뭔가 담배 이름 같네. 그죠? 에세. 그래서 요 친구들은 자음이지만 N과 S 영어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에네와 에세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처럼 맨 뒤에서 두 번째 데니스라고 했습니다. 데니스가 아니라 데니스. 아시겠죠? 자, 2번 갈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지난번 우리 2020학년도 수능 있죠?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작년 수능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어휘가 출제가 됐고요. 올해 9평에서는 이게 의료가 아니라 신체 부위 있죠. 눈, 코, 귀. 요거에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테마별로 어휘를 외우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사실은 딱 보여야 돼, 답이. 답은 3번이죠. 꼬르바타 할 때는 벨라를 가르칩니다. 꼬르바타. 요것도 넘어갈게요. 어휘 문제는 테마별로 묶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생님이 올려준 테마별 어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갈게요. 까마레로, 어이 웨이터, 라 블라블라블라, 포르파워. 그럼 뭘 달라고 할까? 어이 웨이터, 번호 좀 줄래? 번호 좀? 그게 아니라 메뉴판 좀 주세요 라는 말이 나요. 메뉴판 혹은 뭐 비리지 다 되겠죠? 만남의 엘 디네로, 나한테 돈을 보내라. 아미, 나의 뭐가 나야 될까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메뉴판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라 카르타 혹은 라 쿠엔타 뭐 등등등이 나오겠죠. 뭐 물론 수능이 아니라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웨이터 뭘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불 좀 주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능 범위에서는 라 카르타, 메뉴판, 쿠엔타, 빌리지죠. 영수증 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답은 사실 3번밖에 없어. 왜? 쿠엔타가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영수증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수증보다는 약간 비리지? 계산서? 계산서라고 쓸게요. 영수증 하면 또 팍투라란 말이 있으니까 쏘리. 계산서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계산서? 혹은 계좌라는 뜻도 있어. 은행 계좌일 때 있죠. 그리고 꾸엔타가 요새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냐면 여러분의 온라인 계좌? 온라인 계좌라고 하면 이런 거 뭐 아이디 넣을 때 있죠. 어카운트란 뜻이 있어. 뭐 페이스북 어카운트, 뭐 페이스북 뭐라고 하자? 계정? 계정이란 뜻도 있어.
이거 세 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죠. 뭐다, 유행, 피부, 방법, 역, 뭐 다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도 1점짜리 문제니까 잘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